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학 산책 도시의 발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도시를 움직일까? 무엇이 도시를 지배할까?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제가 도시는 정치다 라는 제목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정치일지 모릅니다.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인다면 절대 강자가 되죠. 도시를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얀겔의 위대한 실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얀겔은 덴마크의 건축가 그리고 도시설계가죠. 이 얀겔과 그의 동료들, 겔 아키텍트의 동료들이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했던 아주 흥미로운 실험들을 소개하는 영화죠. 우리나라 EBS 국제 그 다큐 영화제의 출품작이기도 하죠. 이 얀겔의 위대한 실험 영화에는 세계 여러 도시들의 에피소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바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이야기죠. 이 크라이스트처치시에는 2011년인가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이 도시의 도심부가 상당 부분이 붕괴가 됩니다. 이 붕괴된 도심부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얀겔 팀이 맡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이 얀겔 팀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시민들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파괴된 도심부 재건 계획을 세우는데 이 도시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를 원하십니까? 물은 거죠. 50만 명 크라이스트처치 시민들 가운데 무려 10만 6천 명이 이 질문에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전화로, 이메일로, 또 현장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으로. 얀겔 팀은 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했지요. 저마다 의견들이 달랐지만 그래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닌 저층 도시였죠. 아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고층 건물에서 심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 대부분들이 나지막한 이 건물의 도시, 이런 저층 도시를 간절하게 바래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거리 곳곳에 앉아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우리들의 오랜 추억과 기억이 담겨있는 이런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설령 파괴되고 또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 지우지 말고 최대한 남겨달라, 이런 요구를 확인했던 거죠. 얀겔팀은 시민들의 의견대로 도심부 계획안을 세우죠. 그래서 결국 저층 도시 계획안을 세웁니다. 건물의 높이도 6층 이하로 제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서 건물주와 또 투자를 할 기업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고층 도시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크라이스트처치시 차원을 넘어서서 뉴질랜드 국가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7층 이하 높이 규제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7층 이하도 여전히 저층 도시인 셈이죠. 이 크라이스트처치 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기업과 건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층 도시 계획안을 유지하게 했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50만 명 시민들 가운데 10만 6천 명이 명시적으로 우리는 저층 도시를 원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계획가들도 또 행정가들도 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시민이 원하는 도시와 기업이 원하는 도시는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순진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아주 영악하게 팔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팝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가지려면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도시 또 그 기업의 희망을 들어주는 또 정치 권력이 원하는 도시를 갈라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크라이스트처치 시민들처럼 다수의 시민들이 명시적으로 요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가장 강한 강자들은 역시 정치 권력, 자본 권력입니다. 이런 정치와 자본 권력들이 도시를 주무르고 또 도시를 변화시키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우리들은 가장 노후한 곳에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돈이 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재개발의 주된 목적이라기보다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생겨야만 재개발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은 같은 재개발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게끔 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서고금 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정치 권력 또는 자본 권력의 요구대로 도시가 바뀌었던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과 유럽 도시에서 2차 대전 후에 겪었던 교회화 현상입니다. 도심부에 살던 중산층 시민들이 도시 바깥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전원주택 주거지에서 살면서 자동차를 타고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식의 이런 교회화 현상들이 많은 미국과 유럽의 도시들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이런 교회화 현상을 뒷받침해준 도시계획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린주구 이론이라는 게 있고 또 전원도시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근린주구 이론은 가장 최선의 주거지역들을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가 뭐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쾌적한 저밀도의 주택 단지들을 만들고 그 안에 교회와 학교가 위치하고 또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정도의 그 크기를 가져야 하고 또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은 또 섞지 말고 분리해야 되고 이런 멋진 주거지를 만드는 이론이 바로 근린주구 이론이죠. 그리고 전원도시 이론은 도시와 또 시골의 이런 강점을 두루 겸비한 전원 같은 도시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이론이죠. 이런 근린주구 이론 그리고 전원도시 이론의 뒷받침을 받고 많은 교회 주거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도시계획의
정석인 것처럼 가르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런 교회화 현상을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프롤 교회화 현상은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지금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기존 도시들을 잘 고쳐서 좀 컴팩트하게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왜 그 시기에는 교회화 현상을 당연한 것, 바람직한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 도시 정치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화 현상은 자동차 대중화 시대하고 맞물려 벌어지죠. 아마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는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타고 다녔죠. 그러다가 시민들 대다수가 마음만 먹으면 차를 보유하고 또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 이걸 자동차 대중화 시대, 모터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교회화 현상을 가장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중 하나는 자동차 회사였을 거예요. 자동차를 살 사람들이 밀도가 높은 도심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이용할 일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도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의 주거지에 이주를 해서 산다면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래서 마이카의 로망과 교외 전원 주거지의 로망이 같이 맞물려서 이 중산층 시민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외 전원 주거지들이 개발이 된다면 주택 건설 회사들도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정유회사들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부에 살던 사람들이 교외 주거지에 옮겨간 뒤로 생활의 패턴도 많이 달라졌겠죠. 주말이 되면 쇼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외 주거지에는 상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주말에는 차를 타고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예전에 도심에 살 때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그날 먹을 찬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해먹으면 되니까 쇼핑을 많이 할 필요 없었겠지만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서는 이제는 일주일치 음식과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쇼핑 양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 음식들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냉장고도 아마 커졌겠죠. 결국 교회화 현상은 자동차 회사, 정유회사, 건설회사, 그리고 유통회사 또는 가전제품들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 모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해법이었을 것입니다. 교회화가 도시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어서가 아니라 자본과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해법이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겠죠. 이처럼 우리 도시에서는 이런 정치와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겠죠. 항상 그런 일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럴듯한 명분과 이론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눈이 좋아야 합니다. 그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을에서, 여러분들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어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취하고 또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따져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는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도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정부가 또는 도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벌이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도시정치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도시가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지하철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타고 다니시는 이 지하철의 노선도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과거에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살면서 늘 타고 다녔던 지하철이 지하철 3호선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직장이 충무로역 가까운 데 있었고 또 직장이 옮겨가서 남부터미널역에서 내렸던 적도 있죠. 주염역에서 충무로역까지 50여 분, 또 주염역에서 남부터미널까지 80여 분, 그리고 또 제 직장이 더 멀어져서 주염역에서 수서역까지 지하철을 타면 거의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이상 걸렸죠. 이 지하철 3호선 노선도를 보면 직선이 아니고 아주 구불구불 돌아갑니다. 서울의 서북부죠. 이 고양시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동남부 수서역을 지나서 오금역까지 가는 이 노선이 직선으로 만약에 났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시간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노선은 원당을 지나오면서 돌아오고 또 한강을 지나서 압구정역을 도착한 다음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쪽으로 또 한참 돌아가죠. 지하철 노선이 왜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갈까? 그리고 지하철역의 밀도도 유심히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3호선이 지나가는 역들 가운데에서도 어느 지역은 역들이 아주 빽빽하게 촘촘하게 놓여있고 어느 지역은 아주 듬성듬성 놓여있죠. 지하철 노선의 형상과 역들의 밀도 역시 바로 도시정치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또는 그 지역의 또는 그 지역 정치인들의 힘에 따라서 파워에 따라서 지하철 노선과 역들의 위치도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처럼 정치와 자본의 힘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민자 역사 문제입니다. 서울역, 또 부산역, 또 청량리역, 뭐 많은 역들의 모습이 과거와 전혀 달라졌죠. 과거에는 말 그대로 철도 역사가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민자 역사라는 이름으로 역의 풍경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역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백화점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백화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멀리 돌아서 철도와 지하철을 타야만 합니다. 서울역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철도를 타고 내린 분들이 지하철을 갈아탈 때 서울역에 내려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또 한참을 걸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분들과 서울 지하철 1호선, 4호선을 이용하는 분들, 특히 환승을 할 때 아주 먼 거리를 돌아야만 환승이 가능했죠. 이런 이유들이 대부분 이 민자 역사, 특히 백화점과 같은 민간 기업들이 철도역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면들, 점들이죠. 민영화 문제, 민자 역사, 또 민자 도로 문제들도 우리가 예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민간의 자본을 우리가 활용해서 도시의 기관시설들을 건설하겠다. 그럴듯한 명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민간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또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민자로 건설했던 9호선 지하철이었죠. 그리고 또 우면산 터널 이런 것들에 민간 기업들의 이익을 담보해 주던 것들을 바꾸었죠. 그래서 이런 민자 역사 또는 민자 도로 이런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펙타클이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도시정치의 한 양상입니다. 여러분들 스펙타클 아시죠? 장관 또는 이벤트, 거대한 어떤 볼거리를 우리가 흔히 스펙타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스펙타클은 통치술로 오랫동안 쓰여왔고 그리고 도시정치의 하나의 단면으로 종종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이 아마 스펙타클의 좋은 예였을 것입니다. 이 군중들을 거대한 경기장에 불러 모아서 거대한 볼거리들을 펼치는 것이죠. 군중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환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겠죠. 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들도 이 스펙타클을 적절히 활용한 사람이죠. 히틀러의 집무실을 공간을 설계할 때에도 히틀러를 만나러 온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했고 또 거대한 경기장에서 군중 집회를 열면서 이 군중들을 마음을 이렇게 잡던 뭐 이런 것들을 스펙타클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사회주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도시들도 스펙타클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스펙타클의 좋은 예죠. 또 우리 자본주의 도시에서도 스펙타클은 종종 벌어집니다.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죠. 서울에서 있었던 스펙타클의 좋은 예가 바로 청계천 복원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이 도시 하천을 복개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고가도로를 건설했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도시 하천을 이렇게 덮어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계천 복원을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제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토지 소설을 썼던 박경리 선생 주도로 이런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가 시작이 되었고 청계천 복원을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계천 복원 논의가 당시 민선 2기 서울시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당시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는 임기 중에 복원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고 시장에 당선되었고 시장 당선 이후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을 했죠.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역사 복원 그리고 환경 생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복원사업의 과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임기 중 공약 복원 임기 중 복원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시장은 역사 복원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다 외면했죠. 장충단 공원에 있는 수포교를 원위치에 복원하는 것, 또 광교를 원위치에 복원하는 것, 또 오관수교 또는 청계천 그 양안에 있던 석축들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들을 다 무시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환경 생태 분야에서 제대로 청계천이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류 복원이 선행되어야 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무시하고 한강을 끌어서 물을 흘려보내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많은 역사학자들, 생태학자들,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에 활동했던 분들이 반발하고 시민위원회를 탈퇴를 했죠. 그러나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은 멈춤 없이 진행이 됐고 약속처럼 공약처럼 임기 내에 공사를 끝냅니다.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을 바라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대중들은 서로 다른 눈에서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복원을 명분으로 한 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거대한 어항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대중들은 불가능한 일을 밀어붙인 리더십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대중들의 눈높이를 예리하게 간파했던 이명박 시장은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걸 계기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이처럼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런 스펙타클들, 이런 스펙타클들은 대중들의 눈높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 권력, 자본 권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볼 것인가? 이것도 도시를 움직이는 힘, 도시 정치를 우리가 파악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예, 도시를 움직이는 힘 가운데 요즘 많은 문제들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젠트리파이, 젠트리라고 하는 것은 귀족 계급을 뜻하는 단어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던 외면받던 동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방문객들이 늘고 뭐 소위 뜨는 동네로 바뀌게 되는 것.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고 그 지역이 주목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변화 과정에서 원래 거기에 살던 분들이 밀려나는 현상, 이런 거를 우리가 젠트리파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아마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또 요즘 뜨고 있는 서촌, 또 연남동, 뭐 경리단길, 또 성수동, 뭐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본주의 도시,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도시 정치가 바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일으키는 배우죠. 우리는 순진하게 우리 마을 또는 내 집 또 내 건물의 가치를 생각합니다만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 정치 세력들은 건물과 거리와 마을조차도 돈벌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투자를 하고 또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집이, 내 동네가 각광을 받는 그 기쁨에 도취하죠. 그러다가 단물을 다 빼먹고 나면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되죠. 북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촌은 1930년, 40년대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던 한옥 동네였죠. 그리고 이 북촌의 한옥은 이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옥과 달리 30-40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1960년대 북촌 지역은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개발이 되면서 이 북촌의 한옥을 팔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아파트에 살게 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만 해도 북촌 한옥 한 채 값은 강남 아파트 값보다도 비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강남의 아파트 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북촌의 한옥 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죠. 2000년 당시에 북촌의 한옥 값은 평당 400만원,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촌 가꾸기 정책을 서울시가 시작하고 북촌의 한옥을 고치는 비용들을 서울시가 지원해주면서 북촌에 전혀 다른 변화가 생겼죠. 이 서울시가 행정기관이
이런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을 해주는 이런 일들은 어찌 보면 선의의 일들입니다. 좋은 뜻으로 북촌의 한옥이 서울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보고 그 한옥을 고치는 값의 일부를 지원해드린 거죠. 그런데 도시정치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 시그널로 인식을 합니다. 아, 한옥값이 뛴다. 북촌 지역의 지가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바로 북촌에 작업이 시작되죠. 평당 500만 원 하던 북촌 한옥을 700만 원을 주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한옥값이 곧 1000만 원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기대대로 금세 한옥값은 1000만 원을 오르게 되죠. 또 다른 분이 1500을 주고 사고 또 한옥값이 2000으로 뛰고 그래서 결국 10년 사이에 북촌 한옥값은 평당 500만 원에서 거의 5천만 원까지 오르게 되죠. 물론 한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옥의 값이 이제 제 값을 인정받았다 해서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이 좋아서 북촌이 좋아서 살던 세입자들은 밀려나게 되겠죠. 그리고 한옥을 투자 가치로 매입을 하고 이사 와서 사는 대신에 주말에 와서 파티를 하는 이런 집들이 또 늘게 되겠죠. 결국 주중에 저녁에 가보면 불 꺼진 한옥들이 늘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이를테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이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서울시와 같은 또는 종로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은 어느 지역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좀 지연시키고 또는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 또는 지원, 재정지원 같은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역할은 도우미 정도 역할에 머뭅니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마음이 저마다 같지 않다는 데 있죠. 건물주의 마음과 그 건물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의 마음이 같을 수 없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면 건물주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에 새들어서 장사를 하는 임차 상인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이처럼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서로 다른 마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내가 지금 건물 주고 나는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우리 마을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보다는 오래오래 서서히 그리고 오래오래 좋은 마을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건물주들이 임차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이 임대료를 올리는 것들을 좀 자제하는 이런 협약을 맺는 곳들도 있습니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정치의 결과고 현상이고 자본, 부동산 시장들이 쓰나미처럼 다가와서 치고 빠지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뭉쳐야 합니다. 이 도시 정치를 좌우하는 정치 자본 권력들은 그 힘은 거의 무소불입니다. 그런 절대 강자들과 맞서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뭉치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촌이나 또 인사동이나 또 어느 지역이나 가서 보면 주민들끼리 서로 분열되고 또 서로 다툽니다. 또 한 팀이 되어야 할 행정과 주민들이 작은 일들로 서로 빈정상하고 또 서로 갈등을 빚죠. 주민들이 뭉치지 못하고 행정과 주민이 파트너십 한 몸처럼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앞에 우리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도시는 정치입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에 대응하려면 우리 시민들도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도시 정치 현상을 꿰뚫어 보고 도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그런 정치적 속내를 우리가 알고 대응해야 되겠죠. 시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수입니다. 시민들은 다수, 천만 서울 시민들이 뭉친다면 그 어떤 정치 권력, 자본 권력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답게 주인 노릇을 하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갖는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또 합의하고 뭉칠 수 있다면 도시 정치를 시민의 편에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은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